새로운 걷기 운동 비결이 공개된다. 보폭을 한 10cm 정도. 10cm 하면 주먹 크기입니다. 요 정도 넓이가 됩니다. 보행 패턴을 분석한 관련 연구에 따르면 보폭을 넓혀 걷는 운동은 에너지 소비율을 높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키에 따른 적정 보폭은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세 가지 방식으로 계산.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를 적정 보폭 범위로 정하기로 했다. 보폭을 10cm 더 넓혀 걸으면 자세가 꼿꼿해지고 속도가 빨라진다. 하체와 허리 근활성도가 좋아지고 보행 안정성은 비슷하다. 이에 비해 20cm 더 넓힐 경우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수직 발력으로 관절에 무리가 커지며 상하 움직임 편차가 커져 낙상 위험이 증가한다. 보폭을 넓혀 걸을 경우 척추 기립근, 대퇴 사두근, 전경골근, 내측 비복근 같은 근육이 활성화된다. 나한테 짖는 거야? 안녕. 해치지 않아. 보폭도 빨라지고 엉덩이 부분이 좀 우리하고 벌써 숨도 차고 이제 한 3-400m 걸었는데 벌써 숨찹니다. 계속 고고고. 30분 걸었는데 우리 집에서 당사 자연산 직판장까지 왔어요. 아, 여기는 당사항. 당사자만 아는. 거의 가는 시간 오는 시간 30분 보폭 일정한가 봅니다. 잘했어. 굿. 끝. 오늘 둘째 날 출발.
해주세요. 쫄바지를 쓴다, 쫄바지. 어제보다 50m 덜 갔네요. 눈앞에서 이거 촬영한다고 흐물거리는 시간이 50m였었는데 그렇게 보면 어제랑 거의 똑같은 보폭으로 똑같은 시간에 온 것 같습니다. 5분 쉬고 또 출발할게요. 왔다. 오늘도 거의 어김없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30분 정확한 보폭, 정확한 발바닥 착지력, 대단해. 굿. 최고. 오늘도 끝. 3일. 오늘은 그야말로 도로가 됐습니다. 나무도 뽑히고 참 아이러니하죠. 하늘은 맑아요. 오늘은 강사항이 아닌 중공업 쪽으로 갑니다. 후문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거긴데 딱 30분 걸리네요. 5분 쉬고 또 집으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와우. 3일 만에 또 걷게 되네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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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6일 5시 다 돼갑니다. 오늘 오프.
높고 또 열심히 어제 술 마셔서 못했는데 오늘은 열심히 해야죠. 오늘은 당사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봅니다. 어디지? 하여튼 북구 가는 길 어물동 옆길입니다. 어물동 옆길 자전거 도로인데 자전거 없고 저 혼자 있네요. 야, 여기 좋다. 1박하고 놀기. 세워서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내가 실현 가능한 소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걷기 운동으로 내 몸이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갖는 분도 계시지만 운동을 꾸준히 그 세 번 이상, 다섯 번 이상 짧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체력을 유지하거나 체력을 올리거나 하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